가장 기대가 되는 시간. 네. 우리만인가요? 아니,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라고 생각해요. 이 맛집이죠. 네. 예, 요즘에 이제 맛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많이 조회수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, 오늘의 맛집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. 그래서, 오늘은 제가 이제 텔레칩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. 여기 이제 미디어와 통신 관련된 핵심 칩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네. 그런 업체입니다. 반도체가 계속해서 오랫동안의 강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파생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해요. 그래서 설계와 이제 개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이제 팹리스 업체라고 분류가 되어 있고요. 스마트홈 솔루션 사업이 확대될 것 같아요. 이 스마트홈에는 다수의 인공지능 비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텔레칩스가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, 아까 대표님 표현을 하자면 이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스마트홈 솔루션 매출은 10%가 안 돼요.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성장 여력이 그만큼 열려 있다. 네, 이 정도를 이제 보고 있고요. 제가 전에 이 시간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물 인터넷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홈 사물 인터넷이다. 홈 IoT다.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, 브랜드 아파트들. 네. 이거는 딴 얘기인데 이게 브랜드가 붙어 있으면 엄청 비싸요. 프리미엄 붙죠. 프리미엄이 그냥 붙는 게 아니에요. 그쵸. 아, 네. 아 놀랄 만큼 붙더라고요. 아, 전 그래서 이제 그 주소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. 주소 어디야 네. 했을 때. 네. 우리 뭐 어디야. 이거 그쵸? 사실은 없애도 되는데. 그러니까 대기업에 이제 뭐 GS건설에 뭐라든지 네. 뭐 이런 부분들. 뭐 롯데에 뭐라든지. 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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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갑자기 뭐 딴 얘기로 샜는데. 어쨌든 이런 브랜드 아파트들. 비싼 아파트들 있잖아요. 이런 아파트들에는 스마트홈 기술이 생각보다 많이 적용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인식해서 뭐 보일러 미리 켜놓는다든지 밖에서 이제 뭐 불을 끄거나 뭔가 뭐 세탁기를 돌린다든지 이런 사물 인터넷 관련된 기술들이 이미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물 인터넷 관련주 중에서는 홈 사물 인터넷, 홈 IoT 관련된 시장이 가장 빨리 성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목해 보신다면 텔레칩스를 주목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. 추가적으로 그 차량용 AP의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데 AP는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약자입니다.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은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포커스가 있는 종목이죠. 자율주행을 위한 그 지능형 차량용 반도체 설계 기술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자율주행차가 좀 더 빨리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아, 그쵸. 네, 왜냐면 작년에,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기 전, 그러니까 작년 한 1월이나 2월 정도. 그쵸, 막 갑자기 막 홍보 많았잖아요. 뭐 이게 2.5단계다. 맞아요. 그런 거. 맞아요.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뭐냐면 7월부터였나? 그 정도부터 이제 자율주행차가 이제 출시가 된다. 레벨 3가 나온다. 네.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. 근데 지금 코로나 터진 다음에 그 얘기가 쏙 들어왔어요. 그렇죠. 네, 코로나 터지니까 사실은 뭐 대부분의 것들이 멈추잖아요. 아, 그렇죠. 네, 5G 관련된 투자도 안 되고. 근데 그렇죠. 그래서 우리 처음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. 이 광고가 원래 그럼 절대 안 되지만 술 먹고서 그냥 운전 안 하고 네. 자율주행하고 있는 거 미국에 막 그런 뉴스 나왔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이게 또 역홍보 아니냐,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,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부분이 그 멈추니까 자율주행도 예, 멈췄는데 지금은 백신 개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가 또 형성이 되고 있죠. 그래서 전기차, 수소차 다음에는 자율주행차로 넘어가는 그 연결 고리는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보시면 최근에 흐름이 또 나쁘지는 않아요. 그래서 텔레칩스 역시도 네, 지능형 차량 반도체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자율주행 관련주로 뽑히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. 주가가 이제 조정 후에 지지 구간입니다.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매수가는 17,000원 이하,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, 손절가는 15,000원 너프하게 설정을 했으니까요.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대표님 종목을 봐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강의로 준비를 하셨죠? 네, 그럼 오늘 또 즐겁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네, 지금 이동하겠습니다. 오늘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. 오늘은 굉장히 쉬운 매매법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하는데요.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바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. 장대 양봉 시가 매매법. 로직 굉장히 쉽죠? 장대 양봉이 뜨면은 시가로 매매를 한다. 네, 눌릴 때 기다렸다가 시가한다. 눌림 매매법이죠. 저번 주에 약간의 버전과 비슷한 그런 시가면은 이제 9시 땡을 말하는 건가요? 아, 아닙니다. 그냥 그 장대 양봉의 시초가.
아, 시초가. 네, 시초가 매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장대항목 시가 매법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. 로직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. 네네. 어떻게 보면 종목만 잘 고르면 돼요. 근데 종목 잘 고르는 게 제일 어려워요, 사실. 그렇죠. 장대항목이 발생하는데 수급이 발생합니다. 그러니까 거래량이 있는 장대항목이어야 됩니다. 거래량은 곧 신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몇 퍼센트 상승이 장대항목이? 원래는 저희 7%를 장대항목으로 잡는데 요건 좀 상황에 따라서 좀 보는 눈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. 아, 어쨌든 7% 이상은 돼야 된다. 네, 그렇죠. 종가 마이너스 시가가. 근데 7% 안 되는 경우도 내용이 너무 좋으면 좀 인정.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. 강력한 제로 및 모멘텀이 있으시 더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이 됩니다. 사실은 지금 말한 거는 모든 기법에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네. 이 원래... 기법이 맞는데 모멘텀 좋고 실적 좋으면 더 좋은 거죠, 뭐. 그렇죠. 그러면 네. 가는 겁니다. 맞아요, 맞아요. 네. 그래서 강력한 제로 및 모멘텀이 있으시 더 강력한 에너지가 나온다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3년이냐. 질문을 던지세요, 그냥. 이거 몇 년짜리야? 그래서 1년짜리다, 그럼 고민. 네. 3년짜리다 하면 고입니다. 네네. 네. 영업이익이 특히 안정적일수록 좋은 건 뭐냐면 돈을 벌어야 돼요. 안 그러면 자꾸 증자해요.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주가 잘 가는데 일반 유상증자하는 기업들. 그러니까요. 아, 내가 당했잖아요. 맞아요, 유상증자. 근데 다행히 또 수익을 어떻게든 잘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체크가 됐었는데 시가 근처에서 매수해서 7에서 20% 수익으로 매도한다. 요 로직까지 가는 거. 좋은 기업인데 7에서 20% 안 가겠습니까? 당연히 가죠. 그럼 요 로직을 갖고 어떤 케이스가 발생했느냐 한번 볼게요. BGF. 저번에 그 GS 리테일 요즘에 엄청 리포트 나오더라고요. 네네. GS 리테일이랑 양대 산맥이 BGF입니다. 지금 보이는 선은 일목균형표인가요? 네, 요거 두 개는 일목균형표인데 요거는 그냥 제가 차트상 어떤 통일성을 위해서 갖고 온 거고요. 네네네. 요 빨간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요 빨간선이 어떤 부분이냐면 요게 장대항목입니다. 요 장대항목의 시가 부근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사고 싶어 미칠 것 같아요. 참으시면 돼요. 네. 참는 기까지 매수를 기다리셔야 돼. 한 달 참아야 돼, 한 달. 그러네요. 한 달, 딱 한 달이네요. 예, 한 달 딱 참으면 네. 이 근처에 와요. 딱 닿으려가지고 이 근처에 오면 여기서 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. 7에서 20% 상승이 나오는 거죠. 물론 더 갔어요. 더 간 거에 대한 부분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BGF가 지금 편의점이 워낙 잘 되고 있잖아요. 편의점에서 다 합니다, 지금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로직 상황에서 BGF, 그러니까 보통 BGF가 C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CU. 네네. 그 다음에 뭐 GS 리테일, 뭐 이런 쪽 종목들이 워낙 좋고 리포트 매일 나옵니다, 요즘에. 그러다 보니까 그럼 만약 이 종목이 또 언제 사야 되냐? 여기 오면 사시면 돼요. 한 두 번까지는 가능합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. 서연이라고 있어요, 서연. 네네. 정치 테마주로도 연결이 되었었고, 자동차 부품 테마로도 연결이 되었는데, 그쵸. 또 여기가 또 상한가 나오니까 또 엄청 따라가고 싶거든요. 아, 그 봉이 상한가 봉인가요? 네, 여기 이제 급등봉입니다. 대량 거래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종가에 무조건 찍고 싶어요. 근데 아침부터 그냥 풍 떨어집니다. 보통 상한가 가면 다음날 상승 출발인데, 저거는 크게 하락했네요.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물량 털기라는 기법인데 우리 그런 게 당하지 말고 요 시가 안 오면 보내주면 돼요. 근데 여기가 왜 잘 맞냐면 이렇게 시가 부근이기도 하지만 지지대가 다 맞잖아요, 사실은. 그렇죠, 기술적으로. 네, 네. 그래서 박스권의 저항 지지대 이런 데 사는 거 이런 데 사놓고 직장생활하고 난 7% 찍어놓으세요, 그냥. 퇴근하고 그냥 7% 딱 찍고 가는 거예요. 근데 7% 매도됐습니다. 우웅 올리면 그날 소주 한잔 하는 거죠. 근데 소주 한잔 하면 아쉽겠는데요, 한참 올라가갖고. 예, 네, 근데 이 기법은 요거까지만. 네. 나중에 응용 기법은 또 제가 2탄을 또 오픈하겠습니다. 아, 네네네. 예, 네, 근데 그쵸, 소주하고 여기서는 이제 기뻐서 먹고 슬퍼서 먹는 거죠. 아, 그러게요. 네, 두 번 가능한 유행법입니다. 그렇게 보시면 이제 요거와 관련된 종목을 하나 갖고 왔는데, 디지털 대성. 디지털 대성이라는 종목이에요. 오늘의 맛집이에요? 예, 오늘의 맛집입니다. 네네. 사실 이제, 우리 그 예전에 엔수생들이 많이 기억했던 거죠. 대성학원이라고. 굉장히 오래된 건데 요즘에 이제 인터넷 대성 그 사이트들도 있고요. 맞아요, 요즘에 맞아요. 비교육 관련된 이슈들이 많았는데 주가 쭉쭉쭉 안 가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빵 터졌습니다. 근데 윗꼬리가 달리긴 했어요. 네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쫓아갈까 말까 엄청 고민하잖아요. 고민하지 말자 이거예요. 요 시가 부근에 사자 이거예요. 요 일봉인가요? 그렇죠. 일봉 기준입니다. 일봉 기준으로 해서 요 근처에 사서 만약에 밀리면 제가 2차 매수법 알려줄게. 마이너스 15%에서 한 본전에 나옵니다. 웬만하면. 마이너스 15%.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만약에 이게 운이 나빠서 막 시장이 다 부서져. 네. 그리고 막 종목 이상으로 마이너스 15% 사서 본전에 빨리 나오면 돼요.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. 그 기법은 나중에 또. 네네.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. 이거 보시면은 재미없었잖아요. 재미없다가 대량 거래가 팡 터집니다. 대량 거래 팡 터지니까 기다렸다가 시가 부근에 매수 걸어놓고 이거 하루 만에 왔어요. 아까 서현이랑 비슷한 패턴이잖아요. 대량 거래는 기준이 있나요? 대량 거래는 70억 이상 최소. 70억 이상? 네, 70억 밑에서는 우리 안 봐줍니다. 70억 이상 딱 보고 접근하느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딱 디지털 대상 딱 보니까 내용을 볼 거예요, 그러면. 차트는 이제 오케이. 왜냐면
코로나19 이어도 주가가 많이 못 갔어요, 사실은. 내용을 보는데 인터넷 강의주가 지속적으로 좀 부각받고 있어요. 요즘에 좀 많이 움직이더라고요, 교육주. 예, 교육주들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디지털 대성이 가장 또 브랜드 네이밍에서는 쌍도 맞춰죠. 뭐랑 쌍도 맞춰? 메가스터디 디지털 대성, 제가 봤을 때는. 네네네. 근데 여기가 요즘에 이제 유튜브 마케팅을 되게 친화적으로 하고 있어요. 뭐냐면 지금 디지털 대상에서 그 강사분들 성대모사 따라하기. 아, 그런 게 있어요? 그런 거라는데 뷰가 엄청 나와요. 네, 그래가지고 요즘에 최근에 이제 그런 관련된 마케팅도 좋고요.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수강을 듣는 거는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여서도 안 돼요. 학원은 부모님이 끌고 가요. 근데 이 초이스, 마지막 강의 초이스 하는 건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친숙한 결국은 업체가 두각을 받는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유튜브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받고 제가 요즘 100억 밑으로는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. 작년도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으로 안정적 재무 구조가 있어서 이러한 구조 상황에서 주가적인 패턴을 보면 매수가 8,200원. 8,200원. 네, 매수가 8,200원 정도 되고 목표가 9,100원. 그럼 여기서 7에서 20% 사이죠. 그 다음에 손절가 7,000원. 이렇게 좀 체크해서 접근할 수도 있는 종목이다. 아니면 내가 손절하기 싫다 그러면 8,200원 뭐 15% 이하에서 분할해서 나올 수도 있는 로직도 있을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장대항봉 시가 매매법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.